안녕하세요. 상림모입니다. 찰옥수수 삶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늦여름에 사는 것보다는 여름 시작되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렇게 사면 좀 부드럽고 좀 맛있습니다. 근데 좀 부드러운 찰옥수수 드시고 싶으면 좀 일찍 사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다 까고 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마른 거 싫다 싶으면 조금 덜 까고 껍질을 남겨놓은 채로 삶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옥수수 수염 이거는 모았다가 말려서 이제 물 끓여 드셔도 되고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 요 알갱이가 말랑말랑하면은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씻어서 껍질도 이런 식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껍질째로 삶으실 때는 이렇게 껍질을 다시 겉껍질은 버리고요. 한 속껍질 한 두세 겹만 이렇게 남겨서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해서 드시고 싶을 때는요. 이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삶지 않고 생으로 이대로 비닐에 넣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었다가 얼은 상태로 끓는 물에 넣어서 삶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익혀서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도 됩니다. 생으로 얼리시면 바로 얼은 상태로 삶아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익혀서 냉동실 시켰다가 해동시키든지 다시 쪄서 드시는 방법. 오래오래 두고 드시려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으로 드시려면 이대로 까지 말고 이 상태로 김치 냉장고에 한 달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그 껍질은 떼어내고요. 속껍질을 좀 남겨두고 수염은 이제 이렇게 모아서 말려두시면 물 끓여 드시면 돼요. 이 옥수수에는 그 치아에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돌 뭐 이런 약 있잖아요. 거기 또 이 옥수수 대에서 나온 성분들이 많대요. 옥수수 드시고 나서 이 대를 푹 꼬아서 입을 가글링을 자주 하시면 치아 염증이나 뭐 치통 있으신 분들 이런 염증 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여기다 옥수수 삶을 때 간을 잘 하셔야지 맛있거든요. 일단 유수가 경상도에서는 삼성당 또 다른 지방에서는 유수가라고 하죠. 자, 이게 물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1분으로 다 깎아서 하나 넣고요. 소금도 깎아서 하나 넣겠습니다. 이 유수가와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제로 옥수수 알갱이 속에는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은 거의 다 버리게 되거든요. 짭짤하면서 달달합니다. 이 간이. 이렇게 해야지 옥수수가 맛있게 삶아집니다. 옥수수가 단단할 때는 오래 삶아야 돼요. 뭐 적어도 30분까지 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아주 연한 거는 15분 정도만 삶아도 돼요. 자,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면 이 대는 좀 잘라주겠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중간에 뒤집어서 서로서로 간을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좀, 요런 거는요, 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벗겨서 삶으셔도 돼요. 껍질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요 사이사이에 좀 넣으려면 여기 좀 작아야지. 옥수수 좀 코팅이 강해서 이쪽으로는 소금과 유수가의 맛이 안 스며듭니다. 이 대 속으로 이쪽으로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스며서 들어가서 이렇게 옥수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래 푹 끓여야지 이게 좀 부드러워지면서 단짠한 맛이 옥수수 속에 잘 스며듭니다. 이렇게 해서 삶아보겠습니다. 자, 익는 시간은 어떤 옥수수 상태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 단단할수록 오래 삶아야 됩니다. 이제 국물에 안 잠기는 거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굴러주면서 좀 골고루 잠기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연속으로 삶아 드실 때는 이 물 버리지 마시고 이 물에다가 또 다시 옥수수를 넣고 삶아 드시면 돼요. 옥수수가 오늘 많이 딱딱하진 않는 것 같아서 저는 한 15분 정도 푹 삶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딱딱하면 불 낮춰서 30분 정도 더 끓이셔도 됩니다. 약불로 해놓겠습니다. 15분만 끓여도 이게 다 익은 것 같아요. 좀 많이 딱딱하다 싶으면 30분 푹 끓이셔도 돼요. 어떨 때는 뭐 너무 딱딱한 거는 요 옥수수 겉이 조금 터질 듯할 정도로까지도 삶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드시기 좋아요. 찰옥수수가 맛있긴 한데요. 너무 단단한 거는 좀 드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삶아줘야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삶기 다 됐습니다. 뜨거워서 제가 못 만지겠는데요. 이거 식힌 다음에 이 껍질 째로 냉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얼려서 전자레인지에도 식히거나 찜통에 다시 얼은 상태로 쪄서 또 다시 드시면 되고요. 간이 좀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단맛이 들어간 게 좋거든요. 이렇게 옥수수 안에 막 되게 많은 단맛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국물 맛이 좀 짤하면서 좀 달짝지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 좀 약간의 그 스며든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찰옥수수가요 쫙쫙 붙습니다. 입에 미리 쪄서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꺼내서 하나씩 이제 먹으려고 좀 많이 좀 쪘습니다. 쪄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편하기는 더 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해동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냉동시켰던 겁니다. 요대로 전자레인지 돌리든지 아니면 바로 찜통에 넣고 살짝만 찌면 됩니다. 녹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또 드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드시면